게 디테일이야. 랩으로 오백. 883. 883? 네. 아, 23년식은 휠이 네. 금장으로 바뀌었다. 아, 그러면서 50만 원이 올랐네. 야. 진짜 굶는 것도 아니면서. 근데 사이드팩은 순정이고? 알리발이야. 아, 알리발. 알리발이라고? 너무 일체감이 있는데? 아니, 난 순정인 줄 알았는데? 순정은 안 나와요. 아. 시시바 사이드백 다 알리발. 이거 약간 내가 어디서 봤냐면 이 사이드백을 그때 PCX 순정. 아, 맞아, 맞아. 그지? 할리. 뭐, 뭐라고? 그러니까 할리컵이라고 커버를 약간 할리식으로 만들었다고. 아. 그분이 요거 사이드백. 아. 랩을 500. 이제 랩을 곧 쓰면 랩을 1100이 나오는데 랩을 500 엄청 희귀할 때 예약을 해놨다가 최근에 받았다고 합니다. 포지션이 생각보다 괜찮아.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딱 앉으면 착지성도 너무 좋고 착지성도 너무 좋고 의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좀 길어. 약간 883 정도만큼 이렇게 길어가지고 딱 앉으면 약간 전경 자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경 자세가. 요거 요거 옆에 사람 한 번만 찍어줘요. 이게 찍히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지? 찍히고 있는 건 지금 좀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훑어주면 좋아요. 가까이 와서. 그렇지. 훑어줘. 쭉.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작은 느낌이 있는데 883을 타본 사람들은 여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포티 같아요? 앉았을 때 느낌. 그렇지. 근데 이제 조금 뭐랄까 이쪽 전면에서 보이는 거는 883 계열 스포스터 계열하고 똑같은 비슷한 느낌인데 이쪽 뒤로 이렇게 딱 보면 왠지 모르게 스포스터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작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작은 느낌이 여기 엔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진이 두 개, 1기통, 2기통 이렇게 있는 반면에 얘는 요거 하나가 2기통, 여기 그 뭐야 저어 플러그 두 개 있는 거 보이죠? 얘가 하나가 2기통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이걸 뭐라고 하던데 혼다에서 혼다의 그 뭐 혼다의 엔진 뭐라고 하던데 이 형식 자체는 뭐 아프리카 트윈이라든지 아니면 뭐 NC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 그렇게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가 순행 바이크이기 때문에 여기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앞에 라디에이터 그리고 브레이크는 니신 싱글 디스크 ABS 이렇게 따라라락 다 돼 있고 이게 그러면 양쪽 앞에 뒤에 다 ABS가 있구나. 앞뒤 다 ABS 니신 브레이크 들어갔고 쇼바는 와 두꺼운 약간 포티의 그 로우 쇼바 같은 느낌이 딱 들어있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딱 자세나 그런 것들이 약간 포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체인 얘는 이제 할리하고 좀 완전히 다른 게 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동력 전달에 손실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죠. 왜냐면 요게 이제 체인이 동력 손실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벨트가 동력 손실이 약간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이 동력 손실 몇 퍼센트 있다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동력 손실이 많은 게 샤프트 방식 그 다음에 벨트 방식 그 다음에 체인 방식 체인이 가장 동력 손실이 적죠. 뭐 타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딱 아마 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 해보면 굉장히 악셀링이나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릿빠릿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앞 쇼바는 정립식 쇼바 들어있고 그 다음에 등활유 전부 다 LED 타입으로 들어있네. 뒤에 브레이크 등이나 깜빡이도 전부 다 LED 타입으로. 키가 여기 있네. 요거 맞나 없다. 딱 키운 하면은 랩을 이렇게 나오고 딱 가면 1597kg
할리처럼 여기 버튼 하나로 컨트롤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눌러볼까? 누르면 뭐야? 아, 여기도 있구나. 안 보이는 여기, 여기. 딱 누르면 트립 트립 이렇게 기아 연비 총 키로수 이런 거 이렇게 나오고 이게 아마 리셋 버튼이겠죠? 키 오프 그리고 킬 스위치 여기 있고 비상 깜빡이를 여기다 달아준 건 정말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혼다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 발매되는 혼다 오토바이들 중에는 비상 깜빡이 없는 것들도 있어서 새로 달고 막 그러는데 여기 정말 위치 좋네. 킬 스위치 이렇게 돼 있고 셀 스위치 그 다음에 상향등 하향등 아 이거구나. 그래 그래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디테일이야. 하향등이지 요건 상향등 켜지 여기 패스라고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누르면 패싱 라이트 그러니까 상향등이 깜빡깜빡 하는 거지. 클락션 여기 있고 깜빡이 이렇게 돼 있고 자 굉장히 어우 클러치 가벼운 거 봐. 와 대박 클러치 엄청 가벼운 거. 그 다음에 여기 시트도 지금 방금 앉아봤는데 지금 눌러봤을 때는 굉장히 얇아서 바버 스타일의 시트처럼 보이지만 마란장처럼 보이지만 눌러보면 굉장히 쿠션감이 좋아서 착좌감도 좋고 그리고 여기 신차라서 여기다 자리를 못 잡았는데 여기가 좀 떠 있습니다. 여기 떠 있어서 실제로 착좌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에어가 좀 빠지면은 이렇게 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뒷좌석도 이게 순정인데 요거는 사실 뭐 기대는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보다 좀 딱딱한 느낌이고 너무 작아서 날씬한 사람들이 잠깐 앉을 때 유용할 것 같고 그러면 시동 소리만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이 혼다라고 돼 있네. Made in Thailand 태국에서 만든 혼다 오토바이. 기아 일단 들어있죠? 일단 들어있는 거 중립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셀링 느낌 역시 반응이 바로 오잖아. 이게 케이블인데 케이블 방식인가? 반응이 여기에서 조금만 해도 반응이 바로 와. 자 이런 거 역시 혼다. 어? 야 곳에 이렇게 딱 붙여놨다 그랬지. 유리나무 스티커를. 자 이제 요게 이제 레벨이 곧 좀 있으면은 응?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야, 이거 레귤레이터가 여기 있단 말이야? 와, 위험한데? 아, 씨. 바닥 쪽에 레귤레이터가 있으면은 찧어버리면 바로 이쪽. 아, 요거 조심해야겠다. 야. 요거 조금 아쉽네. 자막 플러그 요거 교체하는 게 조금 빡세 보이지 나머지 정비성 이런 건 좋아 보입니다. 여기 핸들락 여기 따로 있고 냉각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 교환하고 그다음 브레이크 패드는 뭐 똑같고 정비성은 괜찮아 보여요. 좀 있으면 1100이 나옵니다. 1100 이제 뭐 실제로 제가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1100은 DCT 미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클러치가 없고 그냥 스쿠터처럼 땡기면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비슷한 차종으로는 혼다의 NC750 그 다음에 아프리카 트윈 그리고 혼다 골드윙 1800 신형 2018년부터 나온 골드윙이 오토로 나오죠. 그것도 오토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차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정 속도에서 변속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지에서 80km에 5단이나 6단 기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언덕일 때는 일단 한 단을 조금 내려가지고 힘을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타본 사람 말로는
그게 조금 버벅대는 느낌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1100에 대한 1100 그 시승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엔진까지 뭐야? 리그립 할 때 좀 뜨겁지 말라고 했는 것구나.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 여기는 윌리 독입니다. 오늘은 오토피싱 이제 요거 타고 낚시 갔다 왔는데 배스 낚시 갔다 왔는데 꽝 났습니다. 꽝 개꽝.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유용한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고 혹시 랩을 1100 갖고 계신 분 계신다면 인천에서 만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책이라. 책이라. 책이라.